낮게. 오, 잠깐 오, 방금 잘해. 오, 아 떴다. 아 오케이. 오, 어, 오, 이런 거 치는구나. 오, 아 여기. 구독과 좋아요. 야, 부탁드릴게요. 자, 저희 이번에는 네트 앞에서 되게 빨리 오는 거 되게 잘 잡으시잖아요. 그런 거 어떻게 잡는지 제가 궁금했거든요. 한번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? 네트에서 잡는 거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가 작아서 저는 라켓을 들고 있어야 되고요. 키 큰 사람들은 낮추면 되겠네요. 그쵸. 낮추. 아, 저도 낮추긴 하지만 아... 키 네트와 키가 거의 비슷하게 되네요. 한번 재봐도 되고. 조금 더 커요, 조금. 네. 라켓을 먼저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죠. 아, 그렇죠. 항상 들고 있어야죠. 그렇죠. 그리고 저는 일단 상체를 살짝 뒤로 놓는 편이에요. 상체 뒤로 그건 무슨 말이에요? 다리 힘을 주고 상체를 뒤로 놓은 상태에서 라켓을 들고 공이 올 때까지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그 찰나의 순간에도 이제 칠. 그렇죠. 아, 이것도 꿀팁이다. 이거 꿀팁이네요. 제가 세 번째는 공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. 아. 그건 정말 공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. 혹시 하다가 잡으시다가 맞으신 적 있으세요? 많이? 얼굴에? 아. 첫 번째 일단 라켓을 제일 먼저 전이는 라켓을 들고 있는 게 제일 좋고 라켓을 들을 때도 이쪽으로 말고 완전히 눕혀서 내가 바로 칠 수 있게끔 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준비 자세를 하고 그다음에 상체를 살짝 다리 힘을 주고 상체를 살짝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자세를 잡아준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내가 칠 수 있게끔 헤드를 잡은 상태에서 순간으로 손가락 힘을 눌러치는 힘이 제일 필요하죠. 꿀팁이네요. 이거 몰랐다. 이거 막 뒤로 잡는 거 이런 거 몰랐어요. 이렇게 제끼는 거 있는 거. 저는 드라이브 칠 때도 유용해요. 뒤로 자세로. 똑같이 상체를 눕히고 순간 치는 걸 많이 하죠. 자세는 똑같이 잡고 그다음에 들이면은 그쵸. 그러니까 낮춰놓고 계속 연습하는 거. 오케이. 아 진짜요? 다시 자 이제 낮게. 오. 아 이제 오케이. 이렇게 낮게. 오 잠깐만 방금 잘해. 오. 아 떴다. 아 오케이. 얘 내가 먼저 치는데 내가 밀리네. 잠깐만. 이런 거 치는구나. 여기. 오 좋네요. 자세를 계속 이렇게 낮춘 상태, 이렇게 오른발이 뒤에요. 네. 오른발 뒤에 놓고 이렇게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손도 이렇게 땡겨 놓고. 아, 오케이, 좋아요.